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 방송 끄고 3탄 프리랜서 트레이더가 처음 나와가지고 그렇죠. 프리랜서 트레이더 저번에 나왔는데 저번에는 잘 안 떴잖아요. 이번에 잘 떠야죠. 예, 저 방송 끄고 갑니다. 이제 하도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잘 떠야 돼.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아, 네. 예, 이거거든요. 야, 잘 뜨기. 두 명 사야죠. 두 명 잘 뜨기. 두 명만 살게요 여러분들. 비공개 방송이야. 오케이. 야, 진짜 잘 떠라 제발. 맞바가 진짜 부탁한다. 돈 안 쓰고 좀 잘 뜨게 하자. 가자. 잘 갑니다. 29억입니다. 29억.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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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세 장 씨발. 야, 고마워. 야, 원래 세 장인데? 야, 원래 세 장이다. 아니, 야, 원래 세 장인데? 오 씨. 오, 잠깐만. 진짜. 이 공만 아, 일단 첼시는 일단 버리고. 그렇지. 아아아 카투스야 무슨. 자, 여러분들 원래 세장입니다. 네. 오! 아, 아니 약하지 않아요 형님? 융베리용 융베리용 하면 괜찮지 않아? 30억 넣는데 이거? 진짜? 오! 오씨발! 오, 나이스! 와, 그런 거 싶다. 융베리용 카 나이스! 와, 나이스! 개이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융베리응카가 떴습니다. 아, 와, 심어졌습니다. 다른 트레이드도 해볼까? 오랜만에? 어떤 거요? 야, 맞바기한테 전화해봐, 맞바기한테. 네, 전화할게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야, 맞바가! 그, 있잖아, 그, 네. PC방 트레이드하고 남은 거 트레이드도 좀 해봐. 그, 트레이드 3개 남았잖아. 어, 그것도 좀 해봐. 자, 과연, 오랜만에. 그러면, 일단은, 16. 이거를 일단은 그러면 타클레스 PC방이 제일 좋죠. PC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좋습니다. 레전드 안 팔리셔도 지금 제가 아까 강제한 거 어 벤제마.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거 안 팔리니까 역시 맞박이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들. 맞박이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맞박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우리 아프리카 TV 시청자분들, 맞박이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한 거니까 요거 두 명 거 아까 16 그 이거를 저희가 이제 편집 안 하고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맞박이가 이제 트레이드하고 광화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일단은 어 프리랜서에서 아주 좀 좋은 결과가 나왔죠. 예, 네, 좋은 결과가 나왔고. 융베리 오카 좋습니다. 융베리 오카. 와, 갖고 싶다. 네. 자, PC방 트레이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올려놨는지 프리랜서가 잘 되잖아요. 아, 너 아스날 팬이잖아. 그쵸 형님. 저기가 융베리 오카. 아, 융베리 금카 쓰고 싶대. 형 융베리 좋아해. 융베리 붉은색 머리. 25억 붙여볼게. 25억 트레이드. 오케이. 자. 과연 프리랜서보다 레전드. 레전드. 오케이. 진짜 레전드 진짜. 뭐해? 뭐야? 아, 금액? 아, 금액. 금액이네. 아,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맞봐봐. 아, 난 이런 게 제일 싫어. 이런 게 진짜. 어, 난 네 얼굴이 제일 싫어. 다시 갈게. 다시. 너 오졌구요. 자. 자. 25억 트레이드. 아니 근데 보아탱을 왜 아구에로 사놔놓고. 사놔?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또 원래 떴는데 이거?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자, 미네. 저 잠시만요. 밀러 버리고 맨체스터 시티 버리고 루니 버리고 첼시는 마티치 실카. 오! 마티치카! 오! 마티치 실카! 오! 이거 2등인데? 괜찮지 않나요? 오! 비쌀 것 같은데 이거는? 오! 오! 야 맞박! 오! 진짜 오졌다 오졌다! 야야야야 계속하자. 그 나머지 트레이드 두 개도 가자. 오케이, 오케이. 트레이드 특집 존나 꿀잼이네요. 마티치가 이거 팔리죠 여러분들. 네. 무조건 팔리지. 자, 이건 팔리고. 와.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빨리. 전화해서 나머지 트레이드 두 개도 다 하라고.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두 번 남았고. 어, 두 번 남았고. 아, 다 하네. 알아서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역시 맞박이 좋습니다. 안 팔리기 때문에. 맞박이가 어떻게 보면 제 피파 방송 스타일을 가장 많이 배워서 잘 알아요. 루즈하지 않게 하는 거를. 근데 본인 방송에선 루즈하게 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도 아 그럼 타클로 가야겠다. 맞박이 방송도 볼만하니까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예. 좋다. 21억. 그렇지 그렇지. 아까 아구이로 사놓은 거 써야지 왜. 자, 이번 아 25억이 좋은데. 25억이 진짜 좋은데. 25억이 25 해. 4원만 쓸게. 4원만. 어 그래. 25억이 진짜 좋으니까 이번은 25억이 왜 좋은지도 말해주면 좋은데. 싸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는데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싸게 하는 방법. 이렇게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많이 도움되셨으면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아직까지 피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강화를 상가 띄워가지고 트레이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 8천밖에 안 쓰거든요. 총 두 개 써 그렇지. 있으니까 1억 8천 두 번. 제가 지금 이제 강포가 11억 있거든요. 이거 잘 모르실 거야 아마. 오.
그래가지고 2천만 이득이죠 이거는? 1억 2천 이득이에요 총. 그리고 제가 이제 이피가 660인데 받을 게 한 400억 돼가지고 제가 이제 1000억 정도 있는데 제가 조만간 이제 계속 몰래 강화를 할 거예요 이제. 하도 피파 뭐라 그래가지고 간포 많으신 분들 아니면 골고 많으신 분들 네. 오 좋아 그렇습니까? 하나 붙이고 오케이 여기서 33 터지면 이제 응 뒤졌어. 어? 아 33을 붙여서 가버리구나. 그냥 가버리네. 아 금액 맞추는구나. 오 머리 빼고 빼고 마티치는 팔리지. 자 제발 게이드 자 25억 9천 자 네. 바로 갈게요. 조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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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와 씨발 와 이거 레전드 오! 이거 레전드다 아, 진짜 개잿되는데 이거 아 진짜 진짜 미쳤다 진짜 아약스 어 뭐야 어 뭐야 얘 아약스 제 유망주네 야 뭐냐 얘 유망주 같은데 테테 유자 아 안 좋아 안 좋아 위넨 아 뭐야 반짝 오. 아 오 이카 아 이카? 인작이야 무슨 인작이야 오 아 아 아 어 오 오, 아니 괜찮은데 24억이면 괜찮지 않나?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건 본전이고 오케이 이건 본 본전 본전 어? 그럼 이걸로 프로 한번 가면 될 것 같은데? 야 안 팔리죠 이거는? 어 프로가 프로 전화해서 이걸로 프로 가라 그래 어 팔려요 팔린다고? 어, 뭐야 이거 2등인데 지금까지? 팔린다고? 팔린다고? 왜? 아, 손해를 한 번도 안 받는데 형님 아 맞네 하루까지 팔아버리면 되네 오 아 형님 이거 손해 한 번도 안 받습니다 형님 어 이제 안 받지 어. 아니,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나 이 아구에 네 알아서 하네요 잘 아구에로를 봐봐 내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맞방이는 제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맞방이랑 방송을 잘 하는 겁니다. 2강 이상 최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프리랜서 할 때 기본 트레이드 확률도 높여놓네. 그러네. 그러니까 넥슨이 와, 지금. 그렇지. 그리고 내가 보기엔 싸비 사는 게 난데. 왜냐면. 별로고. 아니 왜냐면 그 생성 제한을 트레이드에 넣으면 좋은 게 뜨던데 내가 전번에 해보니까. 아 괜찮은 게 없냐 이게 아 샤비가 제일 괜찮은 샤비가 그래 샤비가 괜찮아 맞다니까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거를 하나 하고 오케이 강화시키는 거야 이에 붙일게요 이에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방송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비공개 방이거든요 5억 이득이 5억 이득 이건 유튜브에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몰래 강화 몰래 트레이드 특집 그래서 좀 끊길 수 있으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15 벌었고 그러면 총 3원만 쓰면 되니까 자 그렇죠 좋다 오케이 얼마죠? 21억 오. 21억 그쵸 그럼 3원만 쓰면 되죠? 어 3원 또 3원 복권에 맞춰야 되니까 11 네네 2강 8명 4억만 쓰면 돼요 여기서 4억만 아 이거라 안 팔리는 거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하한가 이런 걸 잘 사네 그렇게 하면 돼 아니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11시즌으로 한다고? 어 11시즌 그럼 봐봐 이게 잘 안 팔리고 잘하네. 이렇게 매물이 쌓여있는 것도 나잖아 생성 제약 그러면 진짜 잘 뜬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맞바위가 지금 11시즌 쓴다니까 나도 이거 배운 거야 피파 강화 이런 거는 맞바위라고 강화 트레이드는 게 맞바위 트레이드는 맞바위 맞바위는 이거를 연구를 한단 말이야 그 방송 안 켜도 진짜 이득 보신다 진짜 이득 보인다. 자 갑니다. 이번 27 가자, 가자. 갑니다. 가자. 스카우터. 다시. 아 이게 원래 좋던 것 같은데. 자 월배에서 잘. 여기서 금카트가 되는데. 잠깐만. 살짝. 네, 내가 보지. 아 이 누구야? 약하다 약해. 아 이 누구야? 진짜. 아 리중당. 아 어. 오 레이나. 문호. 오 미네. 비다. 선지. 월배 제발. 카카. 어, 뭐야 어, 비둘 뭐야? 형인데? 이거 팔리나? 팔리나 안 팔리면 나 트레이드 못하죠 이제 못하지 이게 1인 것 같은데 형님 아 망한가네 이게 팔려요 팔린다고? 아 그래도 이거 두 개 떴고 융베리까지 근데 이건 엄청난 이득이죠 그렇죠? 이득입니다 이거 쓰고 이건 팔고 네 일단 이득이고 팔고. 여러분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짜스! 나이스